활발한 요정들이 출동했습니다. 파스텔걸스의 무대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파스텔걸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시민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불교 문화 대전에 대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네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산사음악회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역사가 깊은 사찰에 오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곳 조계사가 또 한국 불교인 대표인 조계종의 총본사로 네, 또 대중들과 함께 네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 대승의 보살 정신이 깃든 곳이라고 해요. 네. 네. 그리고 또 네, 조계사 사찰, 경복궁, 가로수길 이 한 코스로 데이트하기에도 너무 좋은 장소라고 하네요. 네, 우리 이빈 씨 열심히 공부해 오셨네요. 열심히 왔죠. 네. 멋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좋은 사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공연까지 보시고 더욱더 힐링이 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바로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미스트롯 2 팀미션에서 오라트를 맡고 현재 유튜브 조회수 총 조회수가 무려 1000만뷰를 돌파한 손님온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분들께서는 SNS 검색창에 파스텔 걸스라고 치시면 많은 활동, 많은 컨텐츠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곡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분위기 좀 더 띄워볼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다시 한 번 더 괜찮으실까요? 그렇다면 다 같이 박수 함께 소리 질러! 네, 바로 이 분위기죠.
그럼 이 분위기를 이어서 저희가 저희 파스텔걸스가 새롭게 리메이크한 장윤정 선배님의 사랑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만큼 더 큰 박수와 호응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에너지 팡팡 파스텔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